이런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확정했는데 이것도 역시 걱정입니다. 오는 204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지금의 7.6%에서 35%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게 계획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탈원전 기조도 분명했습니다.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? 그리고 이렇게 가면 국민 부담만 늘 거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.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공청회 때와 달라진 내용은 없었습니다.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에서 35%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. 현재 7.6%에 불과한 비중을 5배 확대하겠다는 겁니다.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줄이기로 했습니다. 원전의 경우 과거에는 비중을 줄이더라도 신규 건설은 어느 정도 허용했는데 이번엔 아예 탈원전 기조를 못 박았습니다. 원자력은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안 발표 이후 구체적 계획이 빠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. 기본적으로 전력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전력 수요를 전망치보다 18.6% 감축하겠다는 청사진도 결국 유지됐습니다. 강력한 에너지 수요 억제는 제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우리나라 전체의 제조 원가를 올리고 우리나라를 고비용 국가로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번 에너지 기본 계획은 10차례 넘는 토론회 끝에 마련됐지만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탈원전 선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TV조선 임유진입니다.